올해로 중학교 3학년이 된 예빈은 또래 아이들보다 일찍 철이 들었는데요. 지금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가지고 남은 거 있어가지고 그걸로 볶음밥을 만들고 있어요. 할머니가 아프신데 되게 해달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제가 만들어서 먹으려고요. 누구 하나 가르친 적 없지만 이젠 혼자 식사 준비도 알아서 척척입니다.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. 예빈이가 만든 음식 좋아하세요?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좋아해 주시는 편이에요. 가끔씩 볶음밥 해드리면 맛있다고 잘 드셔줬어요. 예빈이 학교 갔다 왔니? 다녀왔어요. 우리 예빈이 착하고 고맙다. 좀 이따가 밥 다 하면 부를 테니까 그래. 그때까지 쉬고 계시면. 그래 고맙다. 당신 누웠네? 몸 많이 안 좋아? 네. 아이고. 몸이 어디가 이렇게 안 좋아? 다리. 다리? 맨 상태 투성이고 그냥 멍들고 아이고.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우겠다고 뭐 하나 허투루 하지 않았는데 점점 나빠지는 건강 탓에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속이 쓰립니다. 할머니 아프다 보니까 지가 그래서 한다고 저는 정신이 고맙죠. 요즘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니 맛있게 드셔줬으면 좋겠습니다. 할머니 잠깐만 약 먼저 드세요. 아이고 우리 예빈이 아니도 우리 꼭 챙겨주네. 식전에 드시는 약도 꼼꼼하게 챙기는데요. 할머니 물 좀 줘. 예빈은 이렇게라도 두 분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. 우리 예빈이가 볶음밥을 했네. 맛있게 잘 먹을게. 맛있다. 고마워. 우리 예빈이 다 컸네. 할아버지는 부모 사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착하게 잘 자라준 소녀가 고맙기만 한데요. 복스럽게 먹어, 우리 예빈이. 뒤늦은 나이에 손녀 뒷바라지로 더 고생하는 두 분이 예빈인 늘 마음에 걸립니다. 두 분 다 되게 힘들어하셔서 되게 걱정이 돼요. 저는 아무것도 못해줬는데 할머니, 할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제가 너무 미안해질 것 같아서. 할머니, 할아버지가 제가 효도해드릴 수 있을 때까지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.